스타일링에 재미를 더해줄 수도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옷들로 한 단계 포인트를 더 줄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바로 이 색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끗 차이로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옷자랄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도 있다 보니까 어려우면서도 정말 재밌는 요소인데, 저한테 주변에서 옷잘 입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꼭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을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컬러라는 게 어느 정도 감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영상을 진짜 알차게 준비해서 촬영하면서 옷을 20벌 정도 갈아입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예시들이나 센스있게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이런 방법까지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컬러 매치를 예쁘게 할 수 있는가,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매치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원컬러 코디예요. 말 그대로 한 가지 컬러만을 활용해서 이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올블랙 룩, 뭐 청청 데님이나 네이비 계열로 어느 정도 톤을 일정하게 매치하는 방법이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코디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면, 첫 번째, 톤 자체를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컬러로 코디하는 게 좀 지루하고 시크한 느낌이라고 해서 애매하게 다른 톤을 섞어주시는 것보다는 뭐 균일하게 올블랙이면 올블랙? 이런 식으로 매치해주시는 게 훨씬 룩 자체를 깔끔하고 정돈되게 보이면서도 컬러가 가진 고유의 분위기를 잘 담아낼 수가 있어요. 블랙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크한 분위기였다면,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한 톤이지만 네이비로 맞춰주시면 훨씬 캐주얼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날의 TPO, 내가 표현하고 싶은 룩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컬러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한 끗 차이, 이 포인트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네이비로 톤을 맞추더라도 자칫 좀 지루하고 심심할 수 있는데, 같은 컬러라도 이렇게 볼캡 같은 액세서리를 섞어주시면 코디도 되게 밀도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튀지 않는 아이템인데도 살짝 보이는 이런 센스로 한 끗 차이를 표현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레이 셋업 코디거든요. 여기서도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은 게, 이제 예전에 레이어드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너에 티셔츠를 살짝 보이게 연출을 해서 이 허리 라인에서 한번 끊어주는 느낌?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레이어드 룩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착용한 것처럼 이런 장갑이나 비니 같은 걸 함께 매치해주시면 조금 더 스타일링에 밀도가 있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어서 원컬러 코디에 이런 액세서리까지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단조로운 코디는 좀 심심하다, 조금 더 센스 있는 룩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컬러 매치는 바로 악센트 컬러, 이 원포인트 룩이에요. 제 인스타를 보면 아실텐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착용하는 스타일링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전반적으로 톤은 되게 무난하게 가져가면서 이런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아이템을 한두 개 정도 섞어서 연출을 하는데, 살짝 위트 있는 이런 액세서리를 섞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올블랙 룩에서 액세서리를 살짝 추가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도 높은 슬링백을 포인트로 연출해서 블랙 컬러에다가 눈에 띄게 코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아이템인데 리북 브랜드의 비트닉 신발, 패딩 어퍼에 마찬가지로 포인트 오렌지색으로 강렬한 악센트 컬러를 활용한 코디예요. 이런 오렌지색이나 신발의 쉐입 자체가 너무 특이해서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흔하면서도 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 레드 컨버스를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되게 즐겨 착용하는데 쉐입도 신발 중에서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기본 컨버스 쉐입에다가 채도도 높고 되게 악센트가 되는 컬러이긴 한데, 빨간색 컨버스라 그러면 워낙 대중적이라 코디를 하실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액세서리인데, 신발뿐만 아니라 컬러가 들어간 이런 모자류의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시선을 머리에 머물게 하면서 전체적인 룩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도 있고요. 워싱감이 들어가 있어서 과하지 않은 이런 컬러감, 살짝 빈티지한 컬러 포인트까지 줄 수 있는 이 아이템은 YesIC 브랜드의 볼캡이에요. 거기에 이런 핑크나 뭐 오렌지, 좀 레드 계열의 아이템이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으로 된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블랙이랑 톤 매치가 되게 자연스러운 그레이 액세서리인데 패딩 디테일이라 좀 위트 있게 연출하기도 좋아서 굳이 컬러 매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포인트 있는 원포인트 룩으로 연출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은 이런 컬러 매치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건데 톤온톤 매치, 그리고 톤인톤 매치예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라 제 영상에서도 되게
자주 다뤘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톤인톤은 비슷한 채도와 명도의 다른 색깔, 톤온톤은 비슷한 색깔인데 이 채도와 명도로 차이를 주는 컬러 매치, 이 정도로 가볍게 알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톤온톤 코디 첫 번째고요. 이 블랙 앤 그레이를 활용한 룩이에요. 모자와 상의에 짙은 블랙 컬러의 아이템, 이 샤코슈는 아이보리 컬러에다가 바지는 그레이 스웨트팬츠, 신발에는 블랙 앤 화이트 체커보드를 매치해서 처음 보여드린 이 올블랙의 시크한 분위기를 살짝 가져가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담기 좋은 색조합이고요. 옷장에 가지고 계신 옷이 보통 이런 색깔이 많다 보니까 되게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시즌감에 어울리는 뉴트럴 베이지 톤온톤인데, 이 모자의 그레이, 머플러의 라이트한 베이지 컬러에 코트에는 살짝 톤 차이를 주는 컬러를 착용했고요. 바지는 브라운색의 벌룬 팬츠를 착용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톤온톤 매치를 했어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톤온톤을 하실 때는 모자나 신발처럼 중간에 그레이나 화이트, 블랙 같은 모노톤의 아이템을 섞어주셔야 너무 과하게 깔맞춤했다 이런 분위기를 덜어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네이비 블루의 톤온톤 코디예요. 짙은 네이비 컬러 코트에다가 이너에는 그레이색 후드를 매치 했는데, 이 후드와 코트의 색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스웻이랑 데님이 들어간 바지를 매치해서 전체적인 톤을 잡았고요. 신발도 네이비색을 착용해서 캐주얼함을 더해주면서도 좀 안정감 있는 컬러 매치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와 모자의 블랙, 조금 더 돋보이는 톤온톤 코디를 했고요. 톤온톤 코디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브라운 베이지 계열의 아이템이에요. 톤다운된 그레이 베이지 컬러의 패딩을 착용했고요. 섀도를 살짝 올려주는 아이템인데 이 코듀로이 소재의 벌룬 팬츠, 그리고 독일군 타비 슈즈를 함께 매치해서 아웃솔 부분에 이런 색깔이 전체적인 컬러 매치가 되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따뜻한 브라운 계열의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코듀로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컬러인데 어느 정도 소재감에 맞춰서도 이 색조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센스있고 섬세하게 톤온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단에 어울리는 컬러에 맞춰서 한번 연출을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톤인톤 코디고요. 아마도 이 컬러 매치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테는 당장에 참고하고 좀 도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색조합을 할 수 있구나, 가볍게 참고하는 정도로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레드와 블루 그리고 카키 컬러를 활용한 코디예요. 어느 정도 채도가 높게 들어간 컬러에다가 살짝 톤을 눌러주는 분위기의 벌룬 팬츠를 착용했는데, 레드와 카키의 조합이 진짜 색이 잘 붙고 되게 센스있게 보이는 컬러 매치거든요. 거기에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레드와 블루의 조합, 컬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검정색 비니와 크로스백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게 톤을 눌러주는 식으로 컬러 매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아메카지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색조합, 카베네의 정말 알찬 조합이에요. 이 코디도 보시면 뭐 모자의 카키, 로고의 빨강, 머플러의 진한 그린과 맨투맨의 네이비, 바지의 베이지와 신발에도 옐로우 머스타드로 컬러가 6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워싱이 들어가서 좀 톤다운이 되어 있는 이런 색이 부담없이 매치가 진짜 잘 되다 보니까 컬러를 많이 써도 과하지 않게 되게 잘 어울려서 컬러를 좀 다양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치해보셔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톤인톤인데 밀리터리 워싱감에 좀 배색으로 포인트를 맞춘 컬러예요. 이너에 라이너까지 알차게 매치한 카키색에다가 빈티지한 컬러의 핑크색 이너 후드를 착용했고요. 첫 번째랑 좀 비슷한 컬러 매치인데 야상의 카키색과 레드 계열의 후드, 거기에 짙은 데님의 블루랑 신발의 브라운까지 컬러는 비슷해도 이 톤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되게 색다르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너에 포인트를 주긴 했는데 평소라면 핑크보다는 좀 그레이 후드가 무난하게 잘 붙어서 아마 그레이색을 입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옷장에 가지고 계신 옷들이랑 비교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색조합을 할 수가 있구나, 내일은 이렇게 입어봐야지 참고해주시면 조금 더 알차게 코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